다음으로 네비바 컴포넌트 HTML 문서를 열고 그리고 약간의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 네비바 컴포넌트 HTML에 거기서 앱 셀렉터죠. 그래서 네비바 컴포넌트의 셀렉터를 이렇게 부착을 해서 여기 있는 페이지가 앱 컴포넌트 HTML 즉 우리의 메인 페이지에 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hello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hello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표시하느냐 하니까 지금 작성할 것이 navy에다가 div 그리고 또 div 하나 더하고 그다음에 ul하고 그다음에 li를 두 개 만드는 형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navy바입니다. li에다가 또 다시 우리가 a를 하나씩 넣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li에다가 링크를 넣습니다. 여기는 followers를 넣고 여기는 post를 넣습니다. 그러면은 앱 컴포넌트 HTML에 이렇게 연결됐으니까 붙어있으니까 열어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네비바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든 이 두 가지가 뭐냐니까 앵귤러에서 요겁니다. 여기 상단의 툴바 메뉴에 들어갈 각각의 메뉴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는 상당히 예쁘고 수평으로 이렇게 나란히 배열이 되어 있고 마우스가 가면은 색깔도 약간 바뀌면서 그죠? 마우스 위치도 알려주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은 전혀 그런 게 없죠. 그죠? 여기다 나중에 앵귤러 머티리얼 이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스킨을 입히게 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도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